24리터나 뭐 서울시어로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갖고 들어보자 하니까 한 다섯 번 정도를 그냥 드세요. 술로 좋아지게 됐어요. 진짜 아시겠죠?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는. 옛날에 오늘 카세트잖아 컨셉이. 들으시면서 하나가 필요해요. 아 진짜 좋다 이러면서.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? 네 어쨌든. 근데 진짜 제 되게 웃픈 그런 머릿속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카세트테이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 음악을 좋아했어요. 중학교 1학년 때부터. 근데 그때는 카세트테이프 가격 5,000원 정도였어요. 5,000원이 그 어린 학생한테는 지금도 아주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. 근데 그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이었어요. 뭐 새벽돈 막 이런 거 훔쳐오면은 카세트는 하나 사러 가거든요. 5,000원짜리 하나 사면 언제 또 새로 사게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들어보고 싶은 건 너무 많고. 그래서 진짜 한 몇 시간을 레코드점을 골랐던 것 같고 그 중학교 때. 근데 샀어. 근데 노래가 별로야. 한 3시간을 고민해서 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. 계속 들어야지. 들어서 좋았을 때까지 듣는 거야. 계속 듣다 보면 진짜 좋아져. 그렇게 해서 좋아하게 된 게 스웨이드라니까? 얘가 좋아하는 스웨이드. 나는 너무 노래가 좀 자극적인 거야. 노래가 아니, 사람도 자극적이야. 보컬 창법도 자극적이야. 그래가지고 보컬 창법 자체도 약간 그렇잖아요. 근데 형이 되게 잘 부르잖아요, 또. 나 훗날 좋아하게 됐다.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리고 계속 들으니까 스웨이드 좋아하게 됐다. 무슨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24리터를 지금부터 7번 연속으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.